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부원장 일을 하고 있는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설명회를 할 텐데요. 예, 이 입학설명회를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때마침 이렇게 바이러스 상황이 좀 좋아져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제대학원 김성환 원장님의 환영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부원장과 원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은 벌써 이제 방심하시고 괜찮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심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전히 그 방역 준칙을 잘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팬데믹이 되면서 국제 관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국제대학원이나 또 관련 연관 대학에서 또 치열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은 90년대 초에 이제 출범을 했지만 그 사이에 여러 그 풍상을 겪으면서 현재 이르고 있는데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 융합적인 그런 어떤 소위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어떤 요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이제 그 BCAC라는 말이 있었죠. Before Corona, After Corona. 제가 요즘에 이제 만들어낸 말은 AV입니다. After Vaccine. 다시 말해서 이제 백신이 나온 이후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back to normal 과연 우리가 그 이전에 소위 BC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AC에 흔히 얘기하는 il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계속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 국제대학원 커리큘럼도 그러한 새로운 현상, 새로운 도전에 맞춰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그것이 단순한 어떤 국제 안보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또 기술적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임팩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1세기형 봉쇄 전략을 가동 중이다. 그렇지만은 성공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 군사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이른바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부터 소위 중국을 디커플 시키고 또 하이테크 컴페티션에서 중국을 낙오시키는 배제시키는 이런 총체적인 21세기형 20세기 냉전 초기에 미소 간의
봉쇄,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는 군사적 부문에 한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21세기형 봉쇄는 경제와 그 핵심 ICT 기술을 넘나드는 총체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협조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벌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으면은 그것을 단순히 평화 안보라는 시각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역시 국제 경제 심지어는 과학 기술적 그 접근 방법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 이미 왔다,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국제대학원에게 주어진 연구와 교육 영역에서의 도전이 커졌다,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faculty들도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으로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전국에 있는 이제 공식 국제대학원, 공식이라고 표현해야 될 한 15개 그리고 그 이상의 또 국제대학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우리 고려대 국제대학원 두 군데만 교육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브레인 코리아 21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발표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까? 불안해지는데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새로운 이제 그 지원 속에서 이제 국제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그 BK21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말 그대로 이제 특별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질 수 있게끔 우리 faculty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중요한 뭐 모멘텀,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본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 경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국제대학원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으시기 전에 우리 원장님 양옆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원장님이시고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하신 바 있고 우리 지금 연구는 국제안보, 미국 외교정책, 한미관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성환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문성 부학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학부 부학부장님 하고 계시고요. 국제무역, 국제개발 연구하고 계십니다. 국제통상 분야에 손꼽히는 국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문성 부학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박인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원 교수님 우리 국제통상 분야 교수님이시고요. 국제경제학, 동아시아 경제학 연구하고 계시고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경제 협력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박인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재승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승 교수님께서는 그 장문의 석좌 교수로 계신데 그 장문의 석좌 교수라는 것은 유럽연합이 유럽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들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이제 장문의 석좌 교수를 두 분이나 보유하고 있는 국제대학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박성원 교수님과 이재승 교수님이 장문의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연구는 에너지, 국제 정치 경제, 유럽학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이재승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루돌프 교수님, 로버트 루돌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개발 경제학 연구하고 계시고요. 주요 이슈로는 젠더 연구, 해피니스 연구하고 계십니다. 루돌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임시정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임시정 교수님께서는 국제 정치 경제, 복지 정치, 환경 정치 연구하고 계십니다.
임시정 교수님이십니다. 예, 소개하고 있는 중에 박성훈 교수님 오셨는데요. 예, 박성훈 교수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장문의 석자 교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유럽 연구하시고 국제무역정책, 경제통합 연구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규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강규영 교수님은 국제개발과 국제개발교육 연구하고 계십니다. 강규영 교수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은이고요. 거시경제학 국제금융 전공했고 거시경제정책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국제대학원 프로그램과 그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렇게 될 텐데 처음에 이제 비전과 목표, 현황, 학위 과정 설명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BK21 프로그램과 각종 특별 프로그램들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그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해외 대학 네트워크 설명하고요. 장학금과 인턴십, 그다음에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할 것인지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그 주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비전은 전 세계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최상급 연구 성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는 것을 우리 국제대학원의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국제 현안 관련 분석력, 윤리의식 및 균형 잡힌 시각 지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정상급 연구 성과 달성과 국제 통상, 국제 개발 협력, 국제 평화 안보 관련 정책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사회 공헌. 원래 이 두 가지가 우리 국제대학원의 그 교육 목표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전에 그 우리 원장님께 설명하신 바와 같이 BK21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목표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앞에 두 가지 목표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국제 문제를 해결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었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그런 국제적인 소양을 가지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 교육과 연구의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목표를 읽어보면 글로벌 이슈와 국제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하는 목표를 새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BK21의 그 주제가 글로컬 갈등 관리 전문가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뉴스인데요. 이전 우리 설명에서는 이제 그 이게 설명이 안 됐지만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4단계 BK21 사업단에 우리가 국제대학원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국제대학원의 가장 큰 뉴스고 이게 또 우리 국제대학원이 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대 국제대학원은 4단계 BK21 사업 중에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고요. 포용 사회를 위한 글로컬 갈등 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BK21이란 말이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핵심 학문 분야 역량 제고,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내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한 사업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1999년도에 첫 번째 BK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또 우리 국제대학원이 그 다시 선정이 돼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렇고 BK 그 중에서도 이제 4단계 사업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요. 4단계 사업의 목표는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고 앞으로 7년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세한 BK21 설명 내용은 저희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학원 잘 아시다시피 100% 수업을 연강으로 하고 있고요. 우수한 국내 및 외국인 학생, 탁월한 교수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지금 석사과정에 총 234명이 있고 박사과정 12명, 그래서 총 246명의 그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은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진은 우리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이 총 42분인데 그 중에 21분이 전임교원이고 나머지는 초빙 겸임 연구 강사 등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공 분야는 사회과학 뭐 거의 대부분의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 다음에 국제법, 지리학, 역사학, 도시계획 등 거의 사회과학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대학원이 그 외국인 학생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 국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보통 이제 어떤 국제대학원이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면 특정 국가에서 온 학생들만 많기 마련인데 저희는 사실은 아주 다양한 그 국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 차이나,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로 온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또 저희가 코이카 그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도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항상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한국학 이렇게 해서 총 21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부분은 이 표 안에 그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석사과정. 석사과정은 보통 이제 우리가 트랙을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안보, 지역학, 한국학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은 국제통상, 국제협력 이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그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부분이 있는데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는 미국 아메리칸 대학, 일본 고베대, 중국 후단대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고 영국 런던 대학교 소아스와 지금 그 협정을 체결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는 일본 와세다대, 일본 고베대, 중국 후단대, 싱가포르 국립대, 미국 아메리칸 대학,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 등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설명 가장 중요한 내용인 BK21 글로컬 갈등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KF,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유럽 지파스 프로그램이 있고 캠퍼스 아시아 EU센터 글로벌 인권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각종 여름과 겨울 단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석사과정인 경우에는 그 논문 트랙과 비논문 트랙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쓰고 싶지 않고 다른 그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비논문 트랙을 할 수 있지만 논문을 쓰게 되면 사실 석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얻는 과정 그 크게 얻는 부분이 논문을 쓰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면 총 39학점을 받으면 그 이수하면 되고요. 비논문을 트랙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수해야 될 학점이 좀 늘어납니다. 42학점 이렇게 이수를 해야 졸업이 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은 여러분들이 BK21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 트랙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박사과정은 총 36학점 이렇게 이수를 하면 박사과정 수료가 되고 그 박사과정은 더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제 좋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죠. 예, 이제 그 우리 혁신 프로그램 일환으로 그 BK21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BK21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글로컬 갈등관리 및 해결을 통해 포용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 및 다양한 학술,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혁신 인재 양성 과정이고요. 그러면 글로컬이란 말 자체가 조금 그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글로컬 갈등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갈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측면에서 세계성, 글로벌리티와 지역성, 로컬리티가 결합한 갈등으로 글로벌 현상 및 현안에 영향받는 국내 문제 유발 요인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통상 부분에서는
WTO나 FTA로 설명될 수 있는 국제 그 규범과 국제 현안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국제 규범과 현안을 준수하다 보면 국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농촌 부분에 농민들이 조금 더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야기된다든가, 혹은 산업 간에도 서로 이제 그 혜택을 받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국제 규범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우리 국내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글로컬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일을 하나 들어보자면은 어떤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갈등이 벌어져서 난민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난민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는 국내에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또 난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국제적인 규범을,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글로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생긴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로 유입돼서 그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보건 안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보건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혹은 국내에서 어떤 복지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 혹은 국내에서 어떤 인권 문제가 생기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글로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글로컬이라는 말로 정의내릴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런 BK21이 되면 우리가 보통 BK21 장학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장학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우리가 글로컬 펠로우십이라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고요.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BK21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 장학생,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매 학기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연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38명, 박사 3명을 매 학기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매 학기 신입생 20명, 그 다음에 재학생 18명에게 우리가 그 글로컬 펠로우십을 수여할 생각입니다. 장학금 지원 내용은 석사과정인 경우에는 월 70만 원씩 6개월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우수 신입생 5명에 대해서는 5명 내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내외에 대해서는 한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은 월 130만 원, 1년 동안 이렇게 수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경비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외에도 학술활동 지원과 연구활동 지원, 우리가 혁신적인 그 후속세대,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술활동과 연구활동 지원이 아주 핵심적인 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 장단기 연수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경비 지원, 그 다음에 해외 석학 초청 강연 등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그 비용 지원이 될 거고,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내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훌륭한 논문을 쓰는 것이 이런 지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활동 지원도 있는데, 논문 게재료 지원, 여러분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그 연구 게재료도, 논문 게재료도 지원하고요.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 제공하고요. 외부 전문가 초청 및 특강 워크숍 개최,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 교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문가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인 경우에는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안에 있는 5과목 정도를 수강하면 우리가 전문가 인증 자격증을 수여하고요. 박사과정인 경우에는 10과목 이상 수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과목 중에서도 갈등관리 정책 분석 일반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과목에 2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자체 및 국책연구기관 인턴 프로그램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각종 지자체와
혹은 또 국책연구기관과 이를테면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지 통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인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이해도 갖춘 혁신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그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 학위 논문 트랙, 비논문 트랙이 아니라 논문을 써야 되는 트랙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인 경우에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한 편 이상 주저자료 게재하는 것을 우리가 필수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글로컬 갈등관리 그 전문가 인증 과목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 있는 과목들을 보시면은 다 이게 너무 흥미로워 저도 사실 듣고 싶은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 정책분석 1반 보시면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관한 계획 이런 과목도 있고요. 게임이론과 갈등관리, 게임이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하는 과목이 될 테고, 정책평가, 실증분석 그 툴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정책의 그 효율성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컬 갈등관리 세미나, 국제 평화 안보, 인간 안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경제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인간 안보, 남북한 관계, 국제 갈등의 정치 경제, 국제 협상, 국제 분쟁 분석 및 관리, 그다음으로 가서는 국제 인권,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인권, 환경관리론, 사회불평등과 복지정책, 도시계획관리론, 기업과 인권, 환경무역세미나, 국제통상정책현안, 거시경제, 디지털경제, 통상분쟁과 협상정책 이런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 중에서 다섯 과목을 이수하면 여러분들은 글로컬 갈등관리 전문가 그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외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저희 국제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GPAS라고 저희가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Graduate Program on Area Studies, 우리 GPAS라고 부르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학 프로그램입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동아시아 지역을 보시면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KEEP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600만 원 상당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중소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중소기업이 그 요청한 문제 동아시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를테면은 무슨 뭐 필리핀의 시장 분석하는 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베트남의 그 실사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그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장학금 500만 원 상당 있고요. 국제기구 인턴십 최대 4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현지 조사 한 팀당 최대 300만 원, 현지 대학 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특강 다양한 특강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학술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GPAS 동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그 강문성 부학부장님께 나중에 질문을 하면 되길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 지역 프로그램인데요. 일반 장학금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썸머스쿨 크로아티아 리제카 유니버시티랑 협정을 맺어서 썸머스쿨 프로그램이 있고요. 참가할 경우에 프로그램 참가비 및 현지 체류비 지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를린 현대역사연구소 주관하는 화해 외교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비, 현지 조사 지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 지역도 동아시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강 시리즈가 있고 인턴십이 있고 그다음에 학술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훈 교수님 혹은 이재승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 대학원생 교환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라는 공통적인 주제 하에 3개 한중일에 있는 3개 학교가 모인 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고베대학교, 그다음 후단대학교, 우리 고려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베 여러분들이 이게 교환학생으로 갈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을 거잖아요. 근데 고베대학교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수하는 그 교과목에 따라서 국제학 학위를 하나 더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학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정치학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법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후단대학교 갈 경우에는 행정학 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항공료, 체재비, 어학학습비가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는 못 해주셨지만 한정성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고베대 국제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학위를 다 세보니까 한 7개 학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 다른 과에 그 석사과정 할 필요 없이 우리 국제대학원에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특별 프로그램은 장모네 이웃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과에 두 명이나 그 장모네 석좌 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그 국제대학교인데요. 장모네 이웃센터 프로그램으로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장모네 네트워크 및 우수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U 관련 학예 계절학기 수업을 개설하고 EU 관련 특강 개최, 그 다음에 EU 소사이어티 활동 및 저널 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경영대회도 개최하고요. 해외 워크숍 참가도 지원하고 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의는 여기 와 계시는 박성훈 교수님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관계, 국제법, 공공정책 등 학제 간 융합학문 전반 관련 분야 국제기구, 국제 NGO, 정부기구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과에 계신 서창록 교수님께서 그 한국인 첫 UN 시민 그 정치적 권리위원으로 선출되셨고요. 이번 가을부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국제기구, NGO, 그 연구소에서 2개월에서 6개월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왕국 항공비 및 체재비 파견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배와의 맞춤형 멘토링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특강 시리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서창록 교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해외대학 네트워크 보겠습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입니다. 1년을 고대에서 다니고 1년을 파트너 대학에서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석사학위를 두 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만 학비를 납부하고 여러분들이 해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되어 있는 학교로는 아메리칸 대학교, 미국 워싱턴 DC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베 대학교와 후단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캠퍼스 에이시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베 대학교는 일본 고베 소재하고 있고 갈 경우에는 항공료, 체재비, 어학학습비 지원하고 있고 후단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수학위 2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협정 체결 중인 런던 대학교 수아스 School of Fin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프로그램인데요. 복수학위 협정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 중에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아스에 가실 경우에는 그 국제 경영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 정책과 그 금융 관리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복수학위 프로그램 다 세보니까 총 7개 정도의 학위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한 사람이 다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복사기 2 프로그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에도 등록금을 납부하고 그 런던 소아스에도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소아스에도 장학금 지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아스의 장학금을 감안하면 고려대학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런던 대학의 석사학위도 취득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 고려대학교만 학비 납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두 학기 동안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6개월만 그냥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겠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고베대학교 후단대학교로 6개월 교환학생 다녀올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항공료, 기숙사비, 체재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고 있는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로 6개월 교환학생 갔다 올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항공료, 생활비, 월 3개월, 그 3개월 동안 그 850유로 매월 지급되는 그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로 교환학생도 가능합니다. 여름, 겨울, 계절학기 단기 과정인데요.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로 그 여름 겨울 단기 과정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대학교로도 단기 과정 갈 수도 있고, 그 체코의 그 프라그 서머 스쿨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 마카오에 있는 학교로도 여러분들이 그 계절 학기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절 학기 다녀올 경우에 미리 말씀을 해 놓고 가시면 그 2학점에 3학점 정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쭉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국제대학원의 그 대학교 연구기관 및 국제 네트워크를 정리해 놨는데,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것이 그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있는 G-PASS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부터 갖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AI 및 빅데이터 과정, 그 다음에 교육부 지원을 받고 있는 BK21이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조세재정연구원, 이런 곳들과 우리가 그 협정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환학생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 대학교들이 두 번째 박스에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박스로는 국제기구, UNSCAP이나 유네스코 프로그램과도 우리가 인턴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 학기부터 새로 생긴 BK21 글로컬 펠로우십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첫 번째 두 개의 칸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입학 장학금일 겁니다. 첫 번째 입학 성적 최우수 5명 내외에는 첫 학기 입학금 포함 700만 원 이상 지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성적에 따라 입학 성적에 따라 그다음에 15명 매월 70만 원씩 총 420만 원 지원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수 재학생인 경우에는 18명에게 매월 70만 원, 총 42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 장학금을 받을 때 첫 학기만 보장을 받겠지만, 여러분들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는 그 매월 매 학기 끊이지 않고 뭐 계속 장학금을 받고 다닐 기회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적 장학금, 매 학기 성적 우수자에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학금들은 제가 설명드린 특별 프로그램에 의한 장학금들입니다. 뭐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방콕에는 UNSCAP으로 그 인턴을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유니도, 뭐 다양한 그 기구의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줄에 있는 여기 UNDP 서울 팔러스 센터, 이게 혹시 어디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국제대학원 4층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제대학원 안에 이미 국제기구가 들어가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제기구 4개월 이상인 경우에 9학점까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등록도 필요합니다. 먼저 인턴부터 간 다음에 나중에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기 전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동남아 지역 국제기구 G-PASS 장학금 수혜 가능하고,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 가능하고, 국제기구 인턴십 인증서 수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BK21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지자체 및 국책 연구기관에 인턴을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BK21 글로컬 갈등관리 인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국책연구기관으로의 인턴기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램 완성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인턴 프로그램 그 가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졸업 후 진로인데요. 다양한 국제기구로 진출한 학생들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그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컨설팅 펌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기자가 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업을 계속하는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인데요. 물론 우리 국제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계속 학업을 진행한 학생들도 있고 다른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박사과정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진로 현황,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2017년부터 18년까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공공기관으로 한 30%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업으로도 17%, 교직원도 많이 가고 국제기구로도 한 11%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BK21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기관으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제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뭐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왼쪽 끝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건 그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학생일 경우입니다. 국제개발 협력 수업을 듣고 그 특강 시리즈를 듣고 들으면서 이론 습득과 사례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큰 동그라미로 가게 되면 동남아 G파스 프로그램으로 동남아 전문가로 발전을 하거나 혹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고베대나 후단 대학에 가서 위기관리 전문가로 그 자기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동그라미로 가면 이제 UNSCAP이나 유네스코 방콕에 가서 국제기구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요. 프라하나 비엔나 등 여름 과정 단기 과정을 가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동그라미라고 저희 목표는 국제기구, 국내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 NGO 취업,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도약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각 과정마다 아래쪽 빨간색을 보시면 그 저희가 지원하는 그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의 각 매 프로그램마다 저희가 그 풍부한 장학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제평화안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이미 시간을 많이 넘긴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사실 설명을 못 드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증서 우리 그 동아시아 인증서 프로그램 발행하는 것도 있고 유럽 전문가 인증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미처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른 대학원과 차별되는 고려대 국제대학원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는 저희 그 교수진의 우수한 교수진의 연구 능력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교수님들 가수 높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은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 다양한 복수학위 프로그램 아마 다른 국제대학원에서 찾기 힘든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입학 이후에 교수님들과 미팅 혹은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대학원에 오면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님을 이제 찾아야 하고요. 지도교수님을 이제 정하게 되면 지도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학문과 커리어의 멘토가 될 겁니다. 혹은 지도교수를 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 혹은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뵙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파트타임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상당한 학생들은 파트타임 학생들인데 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야간대학교가 아니라 주간대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석사학위 과정 프로그램은 주간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우리 국제대학원을 다니는 석사 학생들은 보통 그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물어봤더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박사 과정은 오히려 그 파트타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박사 과정은 모든 수업이 저녁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이 여러 분야 중 국제교육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 과목 개설이 되는지 그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오늘 참석해 주신 그 강기용 교수님께서 국제교육개발 그 담당 그 전공자시고요. 다양한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그 국제개발 원조 프로그램 원조 과목 같은 곳에서 국제교육에 대한 그 수업도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BK 연구가 있는지 연구에 타 대학원생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왜 타 대학원생들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지 그건 참 제가 궁금하네요. 예, 우리 국제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글로컬 갈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Q&A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서서 우리 저기 교수님들만 소개를 하고 우리 그 학사 지원부 선생님들을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우리 학사 지원부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사 지원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박은경 차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국제대학원 학적과 내국인 입시 담당하고 있는 윤가훈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볼 학사 지원 선생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민정 선생님, 국제대학원 외국인 학생 관리 교환 복수학위 프로그램 G-PASS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BK21 담당하실 그 정지원 선생님. 예, 이상으로 제 설명은 마치도록. 아, 한수빈 선생님 모셨어요. 예, 우리 저희 국제학부, 그 다음에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한수빈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국제대학원 그 학생회와 홍보에 그 설명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Silgi and I'm a president of student council for this semester and this is our members for this semester. This is Sonia from Austria and she's vice president and she's Vivi and from Germany and she's Maddie from Germany and she's Lauren from America and he's Andrew from America and he's Juma and from Afghanistan. And you're from America. Yeah, America. Yeah, this is our members. And actually, today is the first time we meet our professors in person in this semester. So I'm so nervous. Anyways, so let me briefly introduce about our student council. So we are a student self-governing body. So we all volunteered for our student council. And we do just assist student entry into GSIS. So if you guys enter GSIS and if there's some questions, problems for campus life, then we can help you guys anytime. And plan some student events, not from the official graduate school events, we organize ourselves about some gatherings. And yeah, there was some like book donations. So we get some books from our senior students and we share sales for Banon. Because textbook is quite expensive in our school. And these are our activities.
Actually, last semester we couldn't do any of those. Maybe it will be same in this semester. But when I entered GSIS, I went to the MT and did some campus tour with other student council members and some social gatherings. And these are university-wide activities, Goyeonjeom and Epsilanti, you might know as well. And we have inter-GSIS meetings with SNU and Yonsei University, Seogang University, other university. We actually, two semesters ago, we rent a place together, just only for GSIS students in Korea. But maybe next semester, not in this semester. And we have four societies, and it's also just student selves make the society, but we actually sponsored by professors and other organizations, especially Human Rights Society, maybe from Human Center, yeah, in school. They get sponsored by them. And then we have East Asia Society also, but yeah, they also have some sponsors. Yep. And European Society, and we sponsored by Professor Park there. And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actually President is here. So if you want to ask something, then you can find her anytime. Anyway, these are society field trips and dinners. So if you join the society meeting, you can get a free dinner all the time. Thank you. And if you guys have any general questions about campus life, then anytime after this orientation, come to us, ask anything, it's fine. Thank you. Oh, 저희가 준비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할 만한 제가 답하고 혹은 여기 와 계시는 담당 교수님들께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손 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특별 프로그램 중에서 그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글로컬 갈등 관리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하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게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아, 네. 예,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명, 네,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었지만 그 PhD 프로그램에 저희가 교수님들의 연구나 그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거나 더 좀 보조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지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기회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BK21 펠로우십 박사과정 그 지정이 되시면 그 1년 동안 월 1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각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본인 지도 교수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그 BK 펠로우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는 한번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서 한 네 학기 쭉 지원 장학생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학 장학금인 경우에는 저희 그 입시 그 커미티 멤버들이 이렇게 어떤 분한테 장학금을 줄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 학기 18명씩은 그 각 교수님들께서 그 한 학생씩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성적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지도교수님과 잘 상의를 하면 매 학기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좀
지도 교수님을 이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제가 좀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두 분한테 이제 지도를 받는 케이스라든가 제가 좀 이제 원하는 분야 공부하는 분야가 제가 좀 군사학 플러스 이제 국제 정세 그리고 한미일 그리고 동북아 정세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김성환 원장님이랑 또 김병기 교수님한테 좀 이제 지도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한테 한꺼번에 이제 지도를 받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통 석사 과정인 경우에는 논문 지도를 할 때 그 지도 교수님 한 분과 다른 두 분의 커미티 멤버가 계신데요. 그 커미티 구성을 적절하게 하시면은 뭐 두 분이 아니라 세 분한테도 지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설명이 훌륭하게 설명을 잘했나요? 예. 그러면 그 제 우리 준비한 설명은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와 계시는 그 각 담당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아마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 샌드위치 같은 게 준비돼 있을 텐데 그 안내는 아마 윤광 선생님께서 예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